자, 그럼 오늘 아침 예고해드린 것처럼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네. 모닝 강의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아침.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네. 시장 얘기를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우리 이효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힘들겠군요. 네. 예? 네? 힘들겠어. 힘들죠. 네. 네? 왜요? 아니 뭐 전형적인 강세 시황관을 갖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렵지. 근데 이제 뭐 제가 5월달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서 말했던 숏캐시는 빼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판도는 빼라. 그러니까 숏캐시라는 게 이제 제가 작년 5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돈을 땡겨 와서라도 뭘 사야 된다. 캐시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그러니까 계속 강세다 앞으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살짝 뺐거든요. 작년 5월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올해 5월 그러니까 올해, 작년 5월부터는 네. 그 얘기를 했었고 빛내서라도 살아 네, 하셨었고 지금 올해 5월부터는 그 얘기는 살짝 빼면서 좀 분위기가 좀 뭐 심상치는 않지만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심상치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퀄리티인데 오늘도 이제 말씀드릴 것의 핵심 뭐 단어 하나만 내놔라. 그러면 저는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퀄리티? 네. 질? 네. 네. 퀄리티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제목을 전 헤지 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전. 이유는 그러니까 네. 전입니다. 전. 네. 한 1년 반 전에.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헤지 펀드 업계에 있었고 그때 고생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뭐 오늘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고 시장이 워낙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미국장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중장기 전망을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좀 단기적으로 맞든 틀리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이지만 현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결론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아침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네. 바로 결론 페이지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럼 퀄리티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퀄리티가 좋은 회사는 뭐냐? 첫 번째는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 회사부터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를 쭉 줄을 세우면 제일 안 망할 것 같은 회사가 퀄리티가 좋은 회사예요. 안 망할 것 같은 회사요? 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망할 가능성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알트만 교수님이 만든 Z스코어라는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퀄리티가 높은 회사예요. 예, 그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뭐 삐딱하면 이거 망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회사를 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영어로는 이제 디펜던트한 회사는 퀄리티가 낮은 회사입니다. 의존적인. 의존적인. 뭐에 의존적이냐? 경기에 의존적인. 나는 뭐 모르겠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나도 안 좋아져. 이런 회사들은 퀄리티가 낮은 회사예요. 로우 퀄리티 회사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기후기 때문에 기후 정책, 특히 기후 정책에 대해서 약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퀄리티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네네네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퀄리티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물건의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연준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연준은 아직도 저는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경기.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은 디플레이션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뭔 소리냐? 지금 물건 가격 올라가는 거 안 보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 가격은 PPI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예요.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드릴 때 자주 예를 드는 게 이제 짜장면 집인데요. 네. 짜장면 집 기준으로 보면은 양파 가격이랑 밀가루 가격인 거예요. 양파 가격이랑 밀가루 가격은 엄청 오르죠. 근데 짜장면 가격이 오르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걱정하는 거는 짜장면 가격은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짜장면 집을 걱정해야죠. 연준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짜장면 집에서 아 이 짜장면 가격 올려야 되겠는데라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엄청 큰 대형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막 이러면 짜장면 가격을 올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짜장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와 못 올리는 회사를 구분해야죠. 그게 퀄리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회사는 짜장면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willing to pay인데 지불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제품을 만드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났던 게 스타벅스라고 해서 물건 가격 안 올랐을까요? 조달 비용 안 올랐을까요? 다 올랐죠. 근데 스타벅스는 가격을 올리잖아요. 올릴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회사니까. 이런 게 이제 퀄리티가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앞으로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애플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는 애플. 뭐 애플 같은 회사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브랜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 있는 회사인 거죠. 아. 뭐 데이터가 있는 회사, 로열티가 있는 회사, 브랜드가 네네네네. 있는 회사, 플랫폼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한테만 우리가 지불 의사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 물이 뭐 1,000원 하던 게 1,200원 돼요. 그러면 1,200원 냅니까? 아니죠. 1,000원 하는 거 찾아가서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제품을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통화장착의 정상화를 포함한 정상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상화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전망은 제가 이제 써놨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시장이 좀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뉴스 3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꼭 환율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 환율이요?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결론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나눠 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투자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처지에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만약에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지금 이미 이제 지난주 사실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이 우리가 이제 정프로님 어디 들으셨죠? 김타하 기사님한테 휩소였습니다. 아, 네네네. 네, 휩소라는 거는 장난친 거예요. 누군가의 장난에 당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화요일 수요일날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전화했는데 대부분 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휩소에 걸린 거예요. 주가가 그때는 당연히 이제 끝났다. 조정 끝났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한 거죠. 누가 장난친 거예요? 시장이 장난친 거죠. 미스터 마켓입니다. 미스터 마켓. 그게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와 뭐 이런 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그게 휩쓸었다라는 얘기죠. 뭐 가격이 유혹하는 거죠. 가격이 유혹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야, 이래도 안 사냐?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샀어요. 아, 이제 올라가나 보다. 드디어. 삼성전자 진짜 지루했는데. 힘들었는데. 그쵸. 근데 당하신 거죠. 근데 저라도 당연히 샀을 거고요. 휩소의 주체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휩소의 주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네. 저희 이제 좋은 책 있지 않습니까? 연말마다 나오게 될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시장을 의인화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하지만 그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는 보죠. 가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네. 거래량을 통해서 네. 그걸 우리는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그 미스터 마켓이 우리 뒤통수를 때린 거죠 이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였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로스 익스포저를 줄여야 됩니다. 그로스 익스포저라는 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주식에 대해서 노출을 줄여야 돼요. 숏도 줄여야 되고 롱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중 전체를 줄이라고요?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틀렸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맞았다면 모르겠지만 틀렸다면 일단 줄이고 나는 게 문제다. 근데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게 숏도 줄이고 롱도 줄인다는 게 동시에 어떤 매니저가 동시에 줄인다는 게 아니라 자기 포지션이 숏이 많았으면 이것도 줄이고 그렇죠. 자기 포지션이 롱이 많았으면 이것도 줄인다는 맞습니다.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냥 그걸 중립화한다라고 얘기를 오케이. 하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요. 그냥 주식을 파는 게 중립이 아니고요. 네. 내가 주식이 없었으면 지금 기회에 주식을 사는 게 중립인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네네.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들 포함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 매니저 소위 말하는 지수를 시장을 추종하는. 이기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전부 오버웨이트가 있고 언더웨이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버웨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좋아해서 더 많이 사는 거 시장보다 언더웨이트는 싫어해서 안 사는 거 그럼 이거를 중립화해야 돼요. 중립화하려는 시도가 당분간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많이 오른 거는 빠지고요. 많이 빠진 거는 오릅니다. 그게 이제 어제부터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매니저 이게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오른 건 빠지고 빠진 건 오릅니다.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감히 이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주가가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과가 좋은 분이 있어요. 좋았던 분은 왜 좋았을까요?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주도주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네. 가격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집중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카카오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식을 이라는 걸 보지 말고 네. 뭐 많이 빠졌어? 그럼 그거 사고 뭐 많이 올랐어? 그럼 그거 파는 거예요. 단기 전략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기 전략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네. 제가 그냥 말씀을 헤지펀드 매니저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원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말씀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만 계속 말씀드리고 저는 네, 네. 어차피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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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만큼은 그냥 전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네, 네, 네. 뭐 종목 가려놓고 많이 올랐네. 그러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네. 그러면 좀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내가 어떤 회사를 산다 혹은 판다의 기준이 이 친구가 앞으로 더 좋은 뭐가 서비스가 나올 거 이런 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네. 많이 올랐느냐 많이 떨어졌느냐로 결정하는 반대로 게 반대로 하죠. 이런 위기 뭐 이런 좀 싼 상황이 되면 펀더멘탈을 보자.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언제까지냐? 그러면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진정된 이미 이제 시장이 피크아웃이 끝나고 네. 주가가 이제 진정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은 이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성과가 안 좋았던 분들이죠. 아, 그렇죠. 안 좋았던 분들은 왜 안 좋았냐면 주가가 빠지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고 네. 또 하나는 주식을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뭐 여기서 저기서 막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방금 전략은 어느 정도 수익 난 분들에게 하는 전략이군요. 난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지금 네. 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막 주가도 막 나 힘들어 그런데 막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성과가 좋은 분들에 대한 얘기였고 네. 성과가 안 좋은 분들이라면 네. 저는 종목을 과감하게 줄이시고 그냥 코스피를 사셔라 그러면 그 돈으로. 아, 성적이 안 좋은데 네. 그 안 좋은 애들 마저 팔고 붙들고 있지 말고요. 예. 네. 그냥 매도하시고 네. 차라리 코스피를 사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네. 그러니까 일단 종목이 되게 많다는 거는 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덱스 투자, 그러니까 이제 알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인덱스 투자로 넘어가셨다가 네. 그리고 시장이 진정되면 다시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끔한 정신으로 진정된 이후에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난 분들,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지금부터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네.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판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뭐 저는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시 리버머의 조언을 많이 참고를 많이 했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거죠. 매매라는 사전에 당신의 매매 사전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려라. 네.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낙관주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낙관적으로 봐야 돼요. 시장을 세상을 낙관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봐야지 망할 거라고 보면 절대 돈 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나 이 낙관주의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비판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낙관적으로 봐야 돼요.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봐야 돼. 그러나 네.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맞나?
정말인가? 가짜 아닌가? 피크아웃 아닌가? 정말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이, 결국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안 된다. 아, 되겠지. 뭐 이 회사인데 뭐 뭐래도 하겠지 이런 생각. 네. 예, 이런 건 보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현금 비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좀 느긋하게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시장이 진정되고 반등한 다음에 좀 가격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현금 보유를 일단 즐겨라. 네. 일단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부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제 말이 확실하게 틀려서 주가 오늘부터 막 급등하고 다시 막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제 완전 틀린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면 좀 느긋하게 하시고 기회비용이 있더라도 감수하시면서 이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아, 남들 좀 모르는 것만 갖고 있다가 그거 막 부러워서 또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좀 조금 느긋하게 가자.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다면 현금 비중을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확보하라는 얘기는 야 그럼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런 근데 그런데 그게 사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좋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뭐 그냥 뭐 오래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네. 이러다가 이제 아, 나 주식 안 해. 아 괜히 했어. 이 녀석이 말 듣고 저거 뭐 그 책 사가지고 그냥 괜히 했어.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다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나름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고 조언을 드리는 거는 제가 틀릴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틀릴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는 거 이거는 틀린 것 같다 그럼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제가 이렇게 다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 맞을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아 저런 친구는 저런 식으로도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환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율.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 우리만 떨어져. 네, 이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죠? 원 달러 환율. 이제 원 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 네. 원 달러 환율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저 파란색이 달러 원 달러. 원 달러 환율입니다.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최근 들어서 쭉 벌어져 버렸군요. 원래는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올라가는 거니까 원 달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이제 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딜링룸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딜링룸에 있는 외국계에 있는 뭐 그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외국계에서 그 환율 플레이 하시는 분들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 통화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그냥 삼성전자 주식 많이 팔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것 때문이라고. 그게 영향이 있는 게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이야 지금. 아 그거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없어. 심플. 그냥 그거야. 아니 하루에 800억 불 그러니까 8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 거래되는 시장에 갑자기 하루 만에 20억 불이 들어오면 어떡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딜 봐도 원달러 환율은 반도체 때문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수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를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주식을 잠깐 팔았다가 다른 주식을 살 거면은 환전을 할까요? 안 하죠.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죠. 네. 근데 팔았어. 그러면 원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니 난 이제 한국 주식 안 해. 그러면 나갈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달러로 바꿔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단계가 좀 달라요. 근데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커스터디라고 해서 요 중간에서 환율 그러니까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갔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그 돈 그 달러로 환전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환율의 영향을 보면 야 우리가 환율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야 달러도 이런데 원화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만 모르는 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지만 네네. 괜히 달러 때문에 원달러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반도체 주식을 팔은 외국인들이 달러 매수가 들어오면서 원화가 약세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약세가 되니까 또 반도체를 파니까 어떻게 자가발전이 표현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야 뭐가 있으니까 반도체를 팔지. 그러니까 이 네. 달러가 강세도 원화가 약세되는 것 때문에 반도체를 판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자꾸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이제 회로를 돌려서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 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것 때문인지는 그럼 알겠는데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시장이 안 좋으면 잠깐 좀 기다렸다가 다시 뭐 사면 되는데 팔고 나갔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게 진짜 있는 거 아닌가? 이미 팔고 나갔기 때문에 가격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 판단은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 어느 정도 녹여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10만 원이라는 마디 가격에서 네. 굉장히 좀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0.9배 네. 그러면 아 9만 원이 깨지긴 어려운데 그럼 여기서 이제 10만 원 남은 건데 10% 남은 건데 네네네.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만약에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CDS 프리미엄입니다. CDS 프리미엄 한번 보세요. CDS라는 거는 국가가 얘네 한국 이상한데 얘네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저게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버린 리스크를 반영하는 국가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봐야죠. 신용부도 스와프. 네. 네.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어떤가요? 그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환율이 야 결국 뭐 IMF 때처럼 막 뭐 1,300원, 1,500원 가가지고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환율 말씀드린 한국이 구체적으로 뭐 국가 크레딧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한국이 망조가 들어서 환율이 뜬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벤트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2014년 1,012원 이 네. 저점이었고 2018년 8월 달이 1,064원. 그리고 이번에가 이제 1,086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이 저점이 올라가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지가 바뀌었어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해요? 달러를 바꾼다 이거죠. 달러를 바꾼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마치 뭐 우리나라가 뭐 큰일 날 것처럼 그건 전혀 뭐 아니라는 퀄컴 거죠. 자기도 뭐 퀄컴 샀다며 퀄컴 할 때 뭐 그 원화로 사냐. 그럼요. 퀄컴은 이 그만 꺼내주시죠. 알았어요. 괜히 그래서 이제 저 그 환율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뭐 흔들릴 수 있다 뭐 그렇지만 끝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막 아, 조정을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치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희 그 뭐 이제 시장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시장 생각하고 끝나지 않으니까 시장이 큰 올라갈 수 있다. 예, 네, 큰 그림에서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막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주가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가격이 막 흔들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막 뭐 올랐던 거 팔고 빠졌던 거 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험주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막 오히려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펀더멘탈은 이런데 막 이러지 말고 가격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환율 전망을 뭐 제가 뭐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어제 이제 통화를 했던 한 서너 명의 FX 딜러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레벨이 1188원입니다. 1188원. 1183원?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이 1183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항선이라는 얘기죠. 트레이더 딜러들이 네. 트레이더들이 얘기하는 그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1188원. 네. 예. FX 딜러들은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있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저게 이제 1차적으로 저 트레이더들이 보는 1차 저항 레벨인데 저걸 넘어오면 다음 레벨이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레벨을 되게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거 나오면 적극적으로 야 내고하세요 내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고하세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받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받아서 미리 빨리 팔아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화 전환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한테 전화해서 바꾸세요 지금 이 가격이면 충분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딜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달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마치 이게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에 올라가면 느긋하게 있다가 그럼 이제 나 원화로 바꿔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럼요. 수출 많이 하면은 달러가 들어오는데요. 그 돈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까지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 정도 수준 되면 파는 사람들이 엄청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네. 네. 대기 물량이 저기 많이 있다. 그 딜러들이 가장 크게 딜링을 하는 게 자기 은행 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고객이에요. 대고객.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내 클라이언트잖아. 네. 삼성전자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어차피 달러 뭐 엄청 들어와 있으니까 요 레벨에서 일단 원화 환전하시죠. 그럼요.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내고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제가 어제 통화했던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 뭐 큰 회사들, 뭐 다 이제 바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진정이 되는 부분은 저 가격을 터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을 할 때 이제 환율 얘기만 좀 드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퀄리티를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준은 계속 도비시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 도비시. 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네. CPI가 올라가는 거는 CPI랑 PPI를 비교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1960년부터 제가 그린 겁니다. 또 짜장면집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짜장면 가격이 CPI고 밀가루 가격이 PPI인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조그만 짜장면집이지 큰 짜장면집은 괜찮아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IMF 경제 전망치를 저는 자주 보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는데요. 최근에 IMF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7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전망에 비해서 7월 달 전망치를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황색이 4월 달이고요. 7월 달이, 이번에 조정한 건데, 보시면은 글로벌은 똑같은데 선진국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고요. 신흥국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라 바쁘지만 네. 제가 좀 뭐 하나 비유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그 정프로님 그 블루마블 좋아하시죠? 블루마블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블루마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네. 네. 그러니 블루마블 하면은 되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뉴욕에 빌딩 사야죠. 가급적이면은 좋은 데다가 뭐라도 사는 게 네.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다 뭐 등등. 나는 아예 물어보질 않네. 네? 나한테는 아예 모르더라. 김프로님은 마작 하셨겠지만 아, 마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하다 보면은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딸이랑 이제 딸도 이제 나이가 이제 10살이 돼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해봤는데 네. 하다 보면은 누가 져요. 돈이 네. 없어.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지면은 딸한테 야 우리 그냥 은행에서 200만 원씩 대출 받자고? 대출 받자. 너랑 나랑만 우리 하는 건데 좀 더 하자 그냥 게임 좀 더 하게 200만 원씩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공평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네. 원래 제가 하자고 했던 돈이 없어서 하자고 했던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요. 원래 돈이 있어서 넉넉했던 사람은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많잖아요. 그럼 네. 느긋하게 계속 뭘 사는 거죠. 다닐 때마다 호텔 사가지고 뭘 사고 확률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돈 200만 원씩 나눠 갖자. 이거 네. 뭐죠? 양적 완화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ECB에서 하고 있는 이 양적 완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양적으로 하나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됩니다. 그렇죠.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고 진 사람은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자고 해가지고 네. 뭐 우연치 않게 뭐가 걸려서 막 돈을 번 때는 잠깐 기분 좋지만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할까? QE2 할까? QE3 할까? 지금 이제 그러다 이제 QE4까지 왔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이 200만 원씩 받더라도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더한 상황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잘 나가는 사람만 돈을 은행에서 빼다 쓰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이퍼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IMF에서 전망치가 신흥국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은 좋아지는데 신흥국은 안 좋아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경제 전망치가 안 좋아지면 부양책을 써야죠. 경제가 좋으면 회수를 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제 해요?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를 얘기하고 있지. 네네. 테이퍼링을 하는 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페이지인데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쓰는 표현이 이거 다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표현입니다. 뭐죠? 아니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어? 부루마블 해가지고 지금 다 이거 빌딩 다 사놓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써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연준이 파란색, ECB가 주황색, 회색이 BOJ입니다. 얘네들이 GDP 대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일본, 유럽도 진짜 많네요. 자, 유럽은 그렇던 얘기죠. 유럽은 보세요. 유럽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뭐 유동성의 회수 얘기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어디 회수가 어디가 돼요? 안 되죠. 예, 지금 보세요. 유럽은 지금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계속 푼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푼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안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동성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판이 깨지면요. 판이 깨진단 말이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약세장으로 가려면 이게 이제 반대로 가야 돼요. 이거 반대로 가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쭉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조금 꺾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꺾일 수 있죠.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안 가지만 꺾인 네. 그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이 뭐 저게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뭐 ECB는 저는 이제 기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기 올라가는 기백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BOJ도 마찬가지로 BOJ가 지금 꺾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달러로 환산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나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고민하는 게 나오는데요. 12페이지를 보시면 IMF의 경제 전망이 4월 달의 제목과 이번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네. 4월 달의 전망은 다이버전트 리커버리였어요. 회복이 이렇게 K자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선진국은 좋아지는데 신흥국은 안 좋아진다. 게다가 여기 백신도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신흥국은 지금 또 이미 다 금리를 다 올렸어요. 이미. 네네네. 그럼 신흥국이 금리 올리면은 야 금리 올려도 좋아 주가는 올릴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경기는 여기는 쿨다운돼요. 안 좋은데 쿨다운됩니다. 선진국은 좋아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번에 제목인데. 저는 좀 제목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폴트 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폴트 라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지진이 날 때 네. 지진이 날 때 이 단층 구조가 잘못됐을 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네네. 벌어지다 못해 끊어지는 거. 네. 이게 지금 다이버전트 이게 기찻길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 단층이 끊어져서 지진이 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네네. 라는 얘기가 지금 IMF 전망이에요. 이만큼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지금 문제지 우리가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네. 지금도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고 싶은 거죠. 어쨌든 뭐 선진국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뭐 사실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있으나 또 시간이 네. 저희가 또 거의 또 개장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네. 네,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네. 오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